마파라치진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은 방탄소년단 안에서 가장 웃음 장벽이 낮은 지민의 환하게 웃음 터지는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. 지민이도 사실은 자신이 귀여운 거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양이의 요요망과 강아지의 천진난만한 귀여움을 두루 갖춘 강냥이 지민이. 솔직히 얘보다 내가 더 귀여워요. 지민이가 이 귀여운 포메리안보다 더 귀여운 이유는 왜일까요? 머리도 앞으로 일자로 잘라가지고. 감사합니다. 진짜 앞머리 이렇게 일자로 자른 지민이 너무 어려워 보이죠? 어. 형한테도 고백할 게 있어. 뭔데? 이제 며칠 먹으러 침대 위에 누웠어요. 화 안 났지? 화 안 났지. 진영! 난 형의 다리가 짧지 않다고 느끼지만 형 다리는 정말 짧아! 멤버들 중 약간 겁이 있는 편에 들어간 지민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었죠. 놀이공원에서의 지민이. 아, 의지할 사람도 없어? 무슨 공봉 중이요? 무슨? 에이, 무서웠을걸요? 남들 놀이기구 타며 무서워하는 모습 보는 건 참 재밌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어느덧 공포가 엄습해버리죠. 아, 벌써 무서워! 으깨! 답이 왔어요. 난 시작할 때부터 답이 왔어. 아, 또 있어! 아직도 고비가 또 남아있네요. 지민이 화이팅! 살짝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재밌게 즐기기도 하는 지민이었습니다. 긴장돼. 승부욕이 생기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돼.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, 여러분. 고소 공포증을 유발하는 고난이도 미션에 고군분투하는 멤버들 구경하는 꿀쨍각 지민.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. 한 다리 건널 때마다 오야를 한 번 해줘야 돼. 아니면 못 넘어가죠. 남이 하는 거 구경은 참 재밌는데 이젠 지민이 차례가 되어버렸네요. 준비! 함성! 아! 준비! 발사! 기다려서 기다릴게요! 참 잘했어요. 그럼 미래의 지민이로 고고씽 해볼까요? 이렇게 미래의 지민은 미국에서 굵직굵직한 큰 일들을 해내고 데뷔 이래 두 번째 긴 장기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. 여행지에서 찍어 올린 사진들만 봐도 함께 힐링되죠. 지민 씨 뭐? 지난 버터 앨범 촬영차 바닷가에 가서 예쁜 사진을 찍었던 지민. 이 뿅어리 우산과 튜브가 귀엽게 잘 어울리네요. 빵댕이가 짱군데요, 짱군. 지 모습도 너무 귀여워. 겁나 아련하게 찍네. 겁나 아련하게 찍었던 뒷모습이 귀여운 것은 어떻게 찍었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. 달밤에 석진영화랑 옥신각신 엉뚱한 대다인 뺀 지민이. 비가 지민의 스파이였지만 순진하게 믿어버렸던 지민이 너무 사랑스러웠죠. 너무야. 아, 잘 지냈어? 아, 알고 있었는데. 지민이 순간 번쩍 석진을 들어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죠. 이 장면 너무 재밌는 순간입니다. 게임하다 완전 몰입한 지민이. 이게 뭐라고 난리도 아니었죠.
왜 말해? 그렇게 옥신각신 치열한 게임 끝에 이전의 딸의 경지에 이른 지민. 하나, 둘, 세 개. 나 네 개인데? 라고 생각하고 태영이한테 등을 내줬었거든요. 근데 이거 김태영이지? 철석같이 비를 믿고 등도 다 내어준 지민이었는데 알고 보니 비가 스티커를 붙인 범인이었죠. 와 진짜? 야. 화날 때도 환하게 웃을 때도 장난치는 순간순간도 항상 귀엽고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방탄소년단의 애교쟁이 지민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 구독 한 줄, 좋아요 한 줄, 알림 설정 한 줄, 댓글 한 줄! 댓글 한 줄.